아무 전근이에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T3는 표준 화폐. 표준 화폐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표준 화폐 입고로는 암호 화폐가 있고 그리고 암호 증권이 있죠. 그래서 T1, T2가 암호 화폐입니다. 얘는 화폐예요. 그리고 T3는 암호 증권이죠. 그죠? 암호 증권이고 T3의 역할. 얘는 기존의 증권사라고 그럴까요? 기존의 증권사. 증권사와 증권 거래소. 그래서를 합친 모신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기존의 증권사 곱하기 1000 정도의 곱하기 1000 정도의 규모가 되겠죠. 그게 T3입니다. 그래서 T3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간단합니다. 암호 증권이에요. 그러니까 T1, T2가 특히 T2. T2는 화폐, 국적 화폐를 암호화한 거잖아요. 국적 화폐를 암호화한 것이고. 그럼 T3는 증권을 암호화. T1은 무위험 자산, 무위험 암호화폐를 만든다. 이세 가지, 그건 간단하죠. T1은 무위험 암호화폐, T2는 국적화폐를 암호화, T3는 증권을 암호화한 건데, 그냥 단순하게 증권을 암호화한 것이 아니라, T3는 기존의 증권사가 다루고 있는 것과 상당히 다르죠. 왜 다르냐니까, 일단 증권의 발행자가 누구냐, 발행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건데, 기존의 증권사 같은 경우는 증권의 발행자가 정해져 있어요. 국가거나 아니면은 기업이거나 상장기업이거나, 그죠? 상장기업이거나 국가거나.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장 인프라에서는 증권의 발행자가 5천만 인구를 다 상장합니다. 인구. 개개인. 플러스 800만 사업자. 800만 사업자. 각각. 이게 다 증권의 발행자예요. 그죠? 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뭐 등등등등 이러한 증권을 발행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T3 화폐는 각각의 그러니까 홍길동이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T3를 발행할 수 있죠. T3를 발행할 수도 있고. 아니 혹은 삼성전자가 어떤 채권을 담보로 T3를 발행. 등등등등. 무한한 종류의 어떤 담보와, 그리고 T3 화폐의 종류와, 그리고 수익성 다 이것들이 다 기증될 수가 있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위험. 채무불이행의 위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장에 너무 많은 종류의 T3 화폐가 있으면은 도대체 그 시장에서 소비자, 금융 소비자들이죠. 금융 소비자들이 상품을 어떤 상품을 어떻게 선택할지 그렇잖아요. 마트에 갔는데 라면 종류가 1000만 개가 있다. 그러면은 뭘 사야 될지 어떻게 고를 수 있겠어요? 그죠? 너무 많은 상품이 있으면은 너무 많은 선택 가능한 어떤 그런 선택지가 있으면은 그것은 소비자의 멘탈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걸 줄여주는 것을 유동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표준은행의 역할, 채무불이행의 위험, 혹은 디폴트 위험이라고 얘기할까요? 디폴트 위험이라든가 등등, 혹은 증크 채권이라든가. 증크본드라고 얘기했나요? 이런 것들을 표준은행이 즉각 그러니까 찾아서 이것을 소각 처리를 해요. 이것이 갈비지 컬렉션. 표준은행이 매일같이 수천만 종의 T3가 있다더라도 그 수천만 종의 T3 각각의 건전성을 평가를 합니다. 매일. 사람이 아니고 시스템이죠. 그죠? 표준은행은 시스템입니다. 표준은행은 시스템이고 사람이 없죠. 시스템. 순수한 시스템이에요. 순수한 시스템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노동력이 탁월하는 거죠. 탁월한 노동 강도. 다른 말하면 매일 수천만 기업 혹은 개인의 신용 상태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못하죠.
사람이 어떻게 수천만 건의 페이지를 넘기겠어요. 근데 시스템은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죠? 해서 가비지 컬렉션. 그래서 이거 이 채권, 그러니까 이 T3 화폐는 시장에 유통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싶은 것들은 다 소각처리합니다. 그래서 소각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량 화폐, 불량 증권이죠. 불량 암호 증권을 소각합니다. 소각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건 이제 암호화 메커니즘이죠. 그죠? 모든 화폐와 증권은 표준은행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표준은행의 서명이 포함됩니다. 이게 암호화폐의 거래 메커니즘이잖아요. 암호화폐의 거래 메커니즘이죠. 근데 이 서명을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 화폐는 혹은 그 증권은 서명 무효화하면 하면은 그 순간부터 그 화폐 혹은 증권은 무효화되는 거죠. 무효. 이걸 누가 하느냐니까 시스템이죠. 사람이 개발하지 않고 표준은행이라는 시스템이 스스로 진행을 합니다. 이 과정을 매일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표준은행의 특징은 역할은 유동화입니다. 유동화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은 선택 가능한 T3가 있으면 곤란하다는 말이죠. T3 암호 증권들이죠. 암호 증권을 1년의 어떤 범주로 분류하는 범주로 분류해서 시장의 금융 소비자가 쭉 둘러볼 수 있는 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다양성만 제공하는 거죠. 너무 다양해 버리면은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선택? 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라면 종류가 100만 개가 있다. 그럼 어떻게 선택을 하나요? 그래서 많아야 100종을 넘어서면 안 되겠죠. 100만 종을 100종으로 줄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줄이는 방식이 각각의 T3 상품들, T3 암호 증권을 그 속성이죠. 그 속성에 따라 분류. 그래서 그룹으로 짓는 거죠. 그룹. 그래서 특정한 산업, 금융산업에 속하는 T3 암호증권이라든가 혹은 제4차 산업이라든가 인공지능 기술에 특화된 기업이 발행한 T3 암호증권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T3 암호증권들을 그 발행자의 특징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금융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련의 그룹으로 나누는 것, 이것을 유동화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표준은행이 하는 역할 바로 갤비지 크렉션과 유동화, 리퀴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리퀴데이션 뭐 청산한다 이런 말도 리퀴데이션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표준은행이 T3 암호증권과 관련해서 하는 중요한 역할이고, T3 암호증권은 다른 T1과 T2 암호화폐와 달리 각각의 담보 자산을 가지도록 구성이 됐어요. 홍길동 T3이 발행한 T3의 담보 자산은 주택이잖아요. 그죠? 삼성전자가 발행한 T3의 담보 자산은 특정한 채권이죠. 이렇게 자산이 특정화되는 것이 암호 증권과 암호 화폐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